안녕하세요. 갓골의 덕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돌아다니는 놈이 말벌입니다. 제가 오늘 말벌을 두 마리를 잡았고요. 두 마리를 잡고 나서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서 말벌 포획기에, 우리 흔히 아는 그냥 매실 엑기스. 매실 엑기스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매실 엑기스면 이렇게 지금 넣어놨습니다. 매실 엑기스를 넣어놨는데요. 요놈을 제가 쭉 따라오다 보니까 벌통을 싹 둘러보고 가 쪽으로 딱 와서 이리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실 엑기스를 다른 건 첨가하지 않고 매실 엑기스만 넣었는데, 바로 말벌이 빨리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은 흑말벌을 세 번이나 놓쳤습니다. 흑말벌은 못 잡았고. 여기 중부지방에서 지금 말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남부지방에는 굉장히 많이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재는 저기 말벌 포획기에다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었고요. 그냥 매실 엑기스만 넣은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사용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좀 견고합니다. 여기도 지금 매실 엑기스를 넣어놨는데 아직까지 금방 넣어놨기 때문에 말벌은 안 들어왔고, 생각보다 견고하고요. 제가 안에를 열어서 말벌을 싹 털어내고, 양쪽 강에 말벌을 털어내고, 안에를 다 분해를 했다가 다시 채워줬는데, 작년 1년 동안 여기서 뒹굴었던 말벌 포획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잡혔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말벌 포획기도 익산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개미산하고 같이 판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산 구입할 때, 그때 같이 구입하셔도 되고요. 개미산은 혹시 연락처 필요하신 분은, 제 전화번호에 개미산 연락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벌 포획기도 쓸모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도 안 들어가고, 의외로 청소하기도 간단하고요. 근데 전부 다 분해형입니다. 분해형. 완전히 다 분해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괜찮죠. 왜냐면 지금 나오는 말벌이, 여왕입니다. 여왕. 지금 돌아다니는 말벌은 여왕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벌들한테 달라붙어서 벌을 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런 말벌 포획기, 그다음에 저렇게 대형 말벌 포획기 이렇게 놔두시면 벌들이, 말벌들이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여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벌들을 피해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은 봄이죠, 봄. 아직까지는 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봄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의 가장 야네들한테 필요한 건요, 시큼한 맛입니다, 시큼한 맛. 오행상으로 시큼한 맛은 목기에 해당되고요. 그 목기는 계절로서 봄에 해당됩니다. 우리 인체는 간, 담에 그 목기가 발현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네들이, 쉽게 말하면 말벌이 급성장을 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급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큼한 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매실 엑기스를 넣어놓으면 말벌이 잘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봄철에는 매실 엑기스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간단하게 그냥 돌아다니는 말벌을 유인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 몸으로는 간담이 인체에 해당되고요. 간은 골은풍이라고 합니다. 골은풍이라고 하고, 그 방향성은 이제 꼬이죠. 골은풍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회오리, 태풍,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역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무언가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인체에서 간은 무언가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넝쿨 식물 중에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것이 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간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엉겅퀴. 엉겅퀴는 가시가 나와 있죠? 엉겅퀴는 가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간으로 간다기보다는 담으로 갑니다. 담으로 가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 공격성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엉겅퀴입니다.
담이 잘 움직여야 소화가 잘 되고요. 간도 열을 받았던 걸 담이 식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엉겅퀴를 먹으면 간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원한 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 장수 동약사가 다 죽인 통입니다. 근데 오늘 설탕 무늬를 다 걷었습니다. 이제 벌들을 강제 분목을 시키든 아니면 자연 분목을 받아서 집어넣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걷어 올렸고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지금 세 번째 비었죠? 지금 분봉이 하나 나와서 분봉을 받았습니다. 분봉을 받았고 그놈을 이제 조금 해가 니엿니엿 넘어가면 요 자리에 갖다 꽂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을 또 하나 받았고요. 어찌 보면 강제 분봉도 좋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봉장의 여왕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대교체를 할 가능성도 많고 그것 때문에 세대교체를 할 것들은 세대교체를 하게끔 놔두고 왕대가 달렸다는 거죠. 왕대가 달렸지만 제 봉장은 장수 농약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왕도 같이 스트레스를 봅니다. 그래서 여왕이 급속도로 늙어가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자연 분봉을 선택한 이유가 얘네들이 세대교체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를 하면 세대교체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직도 여왕이 건재하면 이제 자연분봉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놈을 받아서 벌통을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아까시 꽃대가 이파리가 나왔습니다. 이파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제 분봉을 시작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자연 분봉만 받고 왕이 세대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줄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없죠. 말벌프 획기 설치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돌아다니는 게 여왕입니다. 여왕이기 때문에 그 여왕을 말벌이 지금 돌아다니는 건 여왕이고요. 장수 말벌만 여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수 말벌은 아직 안 나오죠. 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흑말벌 그 다음에 일반 말벌들은 전부 여왕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여왕을 잡으면 자기 봉장 주변에 말벌 한 군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결책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말벌 포획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해줄 필요 없고요. 그냥 매실 액기스만 시큼한 맛이 나는 거예요. 꼭 매실 액기스가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먹었을 때 시큼한 맛이 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큼한 맛이 나게끔만 해주시면 잘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말벌포획기를 초반에 설치해서 그냥 가볍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어떤 과일이나 아니면 매실 액기스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매실 액기스를 추천을 합니다. 매실 액기스 넣어서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말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